저희가 오늘 가려는 곳은 룰리레이크에 있는 룰리레이크 캠프그라운드고요. 여기는 처음 가보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떨지 기대가 되고요. 저는 그 제일 좋아했던 캠프사이트는 포르코라고 놀벤 그 위쪽에 있는 곳인데 거기 물이랑 가까워서 좋아했거든요. 골든이어스도 좋아하는데 골든이어스는 좀 멀고 뭐 핸드폰이 안 되는 단점이 있죠. 근데 룰리레이크는 미시언인가? 그 북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물가가 있으니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해가 떠가지고 물놀이를 할 거를 챙겨올까 했는데 아직은 그렇게 온도가 좀 추운 것 같아서 안 가지고 왔고요. 지금 날씨가 엄청 좋아요. 오늘 이번 주 내내 밴쿠버에서 그 날씨 보면 계속 비 온다고 돼 있었는데 정작 낮에는 가끔 해가 떴거든요. 근데 오늘도 혹시 해가 뜰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 이렇게 해가 떴습니다. 외투 지금 안 입고 있는데도 약간 더워요. 앞으로 한 40분 정도 운전을 더 해서 가면은 룰리레이크가 나오고요. 레이크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한 바퀴 돌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서 걸을 수 있는 길이 잘 닦여져 있으면 한 바퀴 돌려고 합니다. 방금 캠프사이트 도착했고요. 오는데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유튜브 뮤직으로 음악을 듣는데 갑자기 음악이 끊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인터넷이 안 되는 줄 알고 엄청 쫄았죠. 근데 뭐 알고 보니까 잠깐 음악이 멈춘 거였고 다행히 여기서도 인터넷이 터집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걱정했던 게 비가 오늘 오후부터 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도착해서 텐트를 다 치고 나서 비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비가 안 왔었는데 이제 부슬부슬 내리고 아까 제가 오고 있을 때는 하늘에 해가 떴거든요. 근데 지금 먹구름 잔뜩 꼈어요. 이제 비가 쏟아질 것 같습니다. 빨리 텐트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산 캐노피인데 혼자 치는 건 처음이거든요. 비가 오니까 해보겠습니다. 혼자 타프 쳤습니다. 차랑 캐노피랑 이렇게 좀 붙여놨어요. 그래서 비 안 맞고 물건들 다 꺼낼 수 있도록 붙여놨고요. 내일도 정리할 때 바로바로 넣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쪽이 캠핑 사이트 입구고 들어오면 이렇게 제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어디로 할까 했는데 여기랑 다른 그 캠핑장이랑 좀 다른 점이 앨리스나 폴티코브 같은 경우는 캠프 사이트마다 간격이 조금 더 넓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옆 사이트가 이렇게 보이진 않는데 여기는 좀 작아가지고 좀 프라이버시가 덜한 거죠. 그 저는 입구 쪽을 쳐다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입구에는 밤 되면은 지나가는 사람들도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입구 쪽을 쳐다보는 쪽으로 텐트를 설치하겠습니다. 폴대를 하나 잘못 가지고 온 것 같아요. 보시면은 텐트 칠 때 얘는 이렇게 X자로 폴대를 두 개 큰 거를 치는데 얘는 지금 이렇게 맞거든요. 근데 반대쪽에 있는 애가 저기 보시면 좀 짧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일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마디 정도만 딱 있으면 되는데 얘를 잘못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한 방법이 지금 보시면 얘가 옆에 메쉬 부분을 덮기 위한 커버인데 얘를 위한 폴대가 하나 있어요. 짧은 거. 그래서 요거의 한 관절 이거를 이용해서 얘를 연장하려고 합니다. 잡고 얘를 연장을 했고요. 지금은 그래서 텐트가 탄탄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방법이 없어요. 텐트 치고 있는데 갑자기 해가 떴습니다. 비도 좀 멈추고 짐 꺼낼 때 비가 와서 좀 젖었는데 지금도 비가 거의 멈추고 해가 떴어요. 일단 폴대가 에러여서 처음에 놀라긴 했는데 그런 게 재미잖아요. 캠핑 와가지고 뭔가 예상대로 안 됐을 때 즉석에서 이렇게 고치는 그런 게 재미있으니까 이제 안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텐트는 제가 아마존에서 구입한
인생 첫 텐트입니다. 3-4인용이고요. 그냥 쓸만합니다. 설치도 간편하고 지금 아마존에 검색하시면 100몇 불에 사실 수 있고요. 오늘 안에 세팅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오토캠핑이니까 편안하게 쉬다 가고 싶어서 여러 가지 가지고 왔어요. 혼자 왔지만. 그래서 우선 바닥에 지금 보시면 자갈이 있거든요. 그냥 걷기도 사실은 힘들어요. 여기 돌 밟고 그럼 아프잖아요. 그래서 가장 아래에다가는 자축 매트 2인용을 먼저 깔아줄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팽창하니까 설치가 쉬운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락이 돼 있는데 락만 풀면은 한 5분 있다가 자기가 스스로 빵빵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알리에서 주문한 건데 밑에서 한기가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야야야야야. 방금 체크인 하고 왔습니다. 보통 BC주 캠프사이트 같은 경우는 들어올 때 앞에 조그만 그 캐빈 같은 게 있어요. 거기 직원한테 내가 예약을 했고 하면서 아이디 보여주고 차 몇 대고 사람 몇 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었어요. 들어올 때 아무 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여기 체크인 어디서 해야 되냐 물어봤는데 그냥 있으면은 레인저들이 와서 체크인 해줄 거래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제 아이디랑 확인하고 체크인을 도와줬습니다. 여기 맵을 하나 줬고요. 여기는 롤리레이크라고 있어요. 바로 옆에. 그래서 이따가 한 바퀴 걸을 생각이고요.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한 바퀴 도는데 30분밖에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레이크랑 뭐 사이트 넘버, 화장실. 하루 종일 누워있을 예정이라서 홈롤러인데 단쪼가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스트레칭도 해줄 거고요. 이거는 좌식 의자예요. 그 한국에서 그래서 콘서트 같은 거, 페스티벌 이런 거 있으면은 그 이렇게 오래 앉아있으면은 허리가 아프잖아요. 허리를 지지해주는 좌식 의자입니다. 쿠션도 두 개나 가지고 왔고요. 이거 좀 약간 오바긴 한데 편하더라고요. 있으니까.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아래는 약간 바삭하고 위에는 부들부들한 거. 이거 들 때 팁이 있는데 엄청 지금 뜨겁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조금씩 끓였는데 면을 바로 그냥 넣을게요. 짜파게티가 완성됐습니다. 너무 배고팠어서 개는 감추도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제 밥을 먹었으니까 뭘 먹어야 되죠? 이번 점심에는 너무 채소가 없던 것 같아서 채소를 좀 먹어주기 위해서 귤을 먹겠습니다. 원래 넷플릭스 보면서 먹으려고 가지고 왔는데 먹어야겠어요. 지금 영상을 찍고 편집도 마치고 올렸습니다. 원래 목표는 6시까지였는데요. 생각보다 빨리 돼서 5시 반인데 지금 업로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인터넷이 느려서 25% 됐고 30분 정도 남았대요. 원래 이거 빨리 올리고 산책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남아서 텐트 안에 정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근데 걱정되는 게 지금 좀 추워요. 잠 잘 때 좀 걱정이긴 한데 어떻게 되겠죠 뭐. 느려가지고 컴퓨터를 밖에 내놓아 볼게요. 빨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제가 MEC에서 산 방울이거든요. 이게 한 번도 써본 적은 없는데 곰을 쫓아낼 때 쓰는 거예요. 보통 곰을 마주쳤을 때 뭐 스프레이 뿌리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곰은 이렇게 소리가 나거나 사람이 있는 곳에 오지 않는데요. 뭐 밤에 조용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곰이 올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없을 줄 알고. 그래서 하이킹 같은 거 할 때 소리를 내면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곰이 근처에 있으면은 소리가 나면은 좀 도망가니까 자주 소리를 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이거를 여기 캐노피에 걸려고 합니다. 바람 소리에 이렇게 흔들리게끔.
여기 중간에 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방울 걸어놨습니다. 바람 영향을 더 받아서 더 잘 소리가 날 것 같아요. 씻어온 토마토를 먹겠습니다. 화장실이 있습니다. 샤워장이 이런 데는 있죠. 샤워장 있고 물이 나오는지. 아니 물 나오려고 확인하려 했는데 물 나오는 거 알았는데 다 젖었어요. 아 씨, 망했다. 지금 해가 지기 거의 1시간 전이라서 어두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멀리까지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저기 아저씨 카약 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샤워장에서 물벼락 맞았잖아요. 바지가 약간 젖었거든요. 근데 이거 이따가 갑자기 추워질 것 같아서 잘 말려야겠어요. 키친타올로 조금 이렇게 물 두둥겨서 빨리 흡수되게끔. 아니 근데 그걸 왜 그렇게 만들어놨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물 나오는 노즐 방향을 조금 바꿔놓고 물을 틀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밥 먹기 전에 영화 한 편 보고 밥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넷플릭스에서 해적이라는 영화를 다운받아 왔거든요. 저거 밥은 저 먹었는지. 무릎으로 저 안에 탄탄히 기어갔는데 너무 아프네요. 아, 돌을 찍었어요, 무릎으로. 그 불 붙이기 위한 키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는 스타터, 성냥, 그리고 그 바람, 입으로 바람 불 때 쓰는 알루미늄 빨대 같은 게 있고요. 착화제 하나를. 오늘 저녁 메뉴는 한남에서 파는 그 양념 LA 갈비이고요. 친구 중에 동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협찬을 받았습니다. 깻잎, 깻 씻어서 같이 싸먹을 거고 마늘도 조금 챙겨왔어요. 쌈장도 있기는 한데 이게 양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찍어 먹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햇반 있다. 양념 갈비는 되게 쉽게 타잖아요. 그래서 불을 세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저의 계획인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그를 지난번 캠핑 가기 전에 샀거든요. 근데 너무 편합니다. 일단은 물을 매번 캠핑 올 때 그 마트 들러가지고 사오거든요. 2리터짜리 한두 개를 사오는데 그거 쓸 때마다 뚜껑 열고 이렇게 붓고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요. 불편한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물이 나오니까 너무 편합니다. 역시 그래서 캠핑 장비가 하나씩 늘어나는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더 편하니까 이거는 씻어 먹어야겠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캐나다 직장인님 유튜브에서 야외에서 밥하는 법을 봤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이 가운데 이렇게 구멍을 뚫고 끓는 물 위에 이렇게 얹어 놓는 거죠. 그럼 증기로 쪄져가지고 금방 밥이 됐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이거를 넣고 끓였는데 되게 오래 걸렸었거든요. 근데 오늘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조금 뚫고. 아 이거 방부제인가? 방부제 같아요. 저 방부제 뚫었어요. 큰일 났다. 뚫라는 것 같죠? 아하 이 방부제가 바로 밥 위에 올라간 게 아니라 한 층 더 있네요. 벌써 이거 보니까 증기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거를 그냥 칼집만 내는 게 아니라 조금 찢어서 그래야 증기가 잘 들어갈 것 같아서. 고기도 약간 제가 걱정했던 게 불이 너무 세면은 고기가 타버리잖아요. 양념갈비니까 지금 온도도 적당하고 밥도 지금 잘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네. 아 좋습니다.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되고 있어요. 밥이 촉촉해지고 있어요. 조금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기다리는 동안 소맥을 먹겠습니다. 밴쿠버에서 파는 소주죠. 별빵. 산책하고 오길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이 갈비들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르고 나서도 여기 그리들에 붙여놓겠습니다. 한국을 12월에 갔다 왔거든요. 회사 옮기기 전에 한 달 동안 한국을 갔다 왔어요. 그때 사온 게 이거 화로대, 그리들, 그리고 이 조명인데 세 개 다 만족도 100%입니다. 우선은 화로대. 일단 캠핑장을 가면은 화로대도 하나 있고 의자랑 식탁 겸 해가지고 나무로 된 것도 기본으로 제공이 되는데 저는 그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게 걔네가 이미 땅에 박혀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세팅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사왔는데 이거 좋은 게 옆에서 불 쬐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작으니까 요리가 더 자유로운 거죠. 불로 요리할 수도 있고 불 조절도 쉽고, 그래서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고. 또 그리들 조금 작아서 아쉽긴 한데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어떤 요리도 가능한 것 같아요. 국물 요리 말고는 볶음이나 구이 다 가능하고, 또 진짜 좋은 거는 이게 온도가 유지되니까 음식을 계속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거죠. 돌솥비빔밥처럼. 그리고 이 조명, 제가 흰 불을 별로 안 좋아해요. 한국 형광등은 다 하얀색이잖아요. 캐나다 처음 왔을 때 다 노란 불이었던 거죠. 노란색이 익숙해져서 흰 불이면 눈이 약간 쨍한 느낌이 들어서 불편하더라고요. 맛있게 밥 먹었고요. 장작 넣어놓은 것만 다 타는 거 보고 이제 텐트 안에 들어가서 놀겠습니다. 넷플릭스에 볼 거 잔뜩 받아왔거든요. 밖에 다 정리하고 이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까는 좀 추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따뜻한 것 같아요. 그 음식 남은 거랑 쓰레기를 다 차 안에 넣어놨거든요. 왜냐면 밤에 음식이 텐트 안이나 이 앞에 있으면 곰이 올 수 있다고 해서 다 안에 넣어놨어요. 근데 아이스박스 안에 귤이 하나인가 두 개 남았는데 그거 지금 먹고 싶은데 가지러 갈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아이스박스에 귤 하나, 토마토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 캠핑장에는 곰이 출몰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밖에 설치한 벨, 그리고 요 벨을 자기 전까지 주기적으로 울려줄 예정입니다. 곰이 오다가도 이렇게 뭐 사람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갈 것 같거든요. 이제 귤이랑 토마토 까먹으면서 아까 보던 영화를 마저 보겠습니다. 지금 누워서 해적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출연진들이 엄청 짱짱하더라고요. 이광수, 뭐 권상우, 강하늘, 그리고 한효주까지 해서 배우들이 너무 좋았어요. 킬링타임으로 너무 좋은 영화였습니다. 가볍게 볼 수 있었고요. 이제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오늘 머리 앞에 왁스를 살짝 발라가지고 깝깝해가지고 머리에 감고 오려고 합니다. 화장실이 걸어서 한 2분 거리인데 헤드랜턴 가져가려고요. 아마존이었나 알리였나 좀 웃겨요. 옆에 버튼 누르면은 앞에 불 켜지고 엄청 밝아. 그리고 조금 강도 낮게도 되고 그 다음에 옆에도 들어옵니다. 저는 가서 머리를 감고 오겠습니다.
밤 12시 정도 됐는데 핫팩 쓰리고 침낭 안에 넣고 자야겠습니다. 굿나잇. 다행히 밤에 곰이 안 와서 잘 잤습니다. 핫팩을 터뜨리고 침낭 안에 먹고 잤는데 하나가 이렇게 허벅지에 바로 닿고 있었어요. 지금도 약간 쓰라를 너무 뜨거워가지고 핫팩이 되게 효과 있다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아침밥 먹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네스터스 마켓에서 사온 밥입니다. 소고기, 감자, 그리고 삶은 야채들 있고 그레이비 소스도 있습니다. 정리를 깨끗하게 다 했습니다. 캐나다 BC주에 있는 롤리레이크에서 하룻밤 재미있게 보냈고요. 다음에 다른 캠핑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